21번. 선순위 임차인 파악에 조심해라. 선순위. 자, 우리 국내에는 뭡니까? 전입세대 확인서. 빼었다, 그죠? 빼었습니다. 과거 작년 연말까지는 전입세대 열람 내용인데 최근에는 뭐를 바뀌었다고요? 전입세대 확인서. 자, 재미난 사건 한번 봅니다. 15-10-2959. 자, 화면 보세요. 중구 신당동에 아파트가 이게 아주 외국 대사관도 많이 쓰고 하는 이런 좋은 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이 동네는 아주 좋은 아파트고 위치가 어디나 그러면은 자, 위치가 중구 신당동이 어디쯤 됩니까? 대강 뭐 하여튼 뭐 약수역 사고 있죠. 여기 약수역이 있네. 약수역 그죠? 약수역 밑에 여기 있네, 있습니다. 금호역 중간에 여기 있네. 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자, 미납이 지금 생겼죠. 미납이 한 번, 두 번 막 있죠. 미납이 지금 본께네 막 몇 분 있고 불어가 되고 난립니다. 자, 이 사람 봅니다. 이 사람. 여보야, 낙찰 받았나? 어, 받았다. 몇 명 들어왔노? 네 원째. 얼마 더 썼노? 1억 7천. 1등 했는데 1억 7천 더 썼는데 혼자밖에 안 들어왔어. 7억 2천짜리가. 그죠? 이 사람은 굉장히 꿈을 갖고 나서 봤. 왜냐? 이 선순위 5억짜리가 5억짜리가 건재당보다도 앞서는 3년 앞서는 사람이 5억이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 맞죠? 맞죠? 자, 그런데 자기가 본 거는 전입세대가 어디 있노? 왜 있냐? 아휴, 종류대단하네. 자, 내가 옆에 줄게. 그때 있으니까. 그때에 보니까 자, 뉴타운 아파트 502호 있다 없다 지금? 없다 했잖아요. 응? 자,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자, 우리 대학, 그때 대학원 제가 강의할 때인데 우리 요거 잘 걸렸다. 요거 잘 걸렸다. 그때가 이때쯤 됩니다. 이때쯤 됐어요. 요때. 요때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퇴근했다 그러면은 이 5억짜리는 대항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상실했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좌우지간 한 4억, 5억 버리면은 그때 대학원생이 한 20명, 24명 되거든요. 부부 동반해서 우리가 유럽 알프스 열흘간 무상으로 다 갔다 온다. 전부 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나도 걱정되죠. 야, 이게 진짜 퇴근을 했는지. 이제 알아봐야 돼. 동산으로 갔어요. 가지고 이거 내가 바로 된 겁니다. 자, 여기에 행정자가 어딥니까? 바로 된 데가. 사파도 해놨죠. 여기에 중구 다산로 32에 12동 502안견에 있다 없다 이게. 그거 나오죠? 옥션에 붙여놓은 요거라. 옥션에는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신당동 844번지 남산타운에 502호 이런 게는 없고 내가 동사무소 다시 찾아보니까 요리 이거는 자 구주술 하니까 없고 신주술 하니까 있고 무슨 말 하겠죠? 이런 문장이 주로 이렇게 또 낼 수가 있죠. 요렇게. 그래서 내가 요거를 올려놨더니 이제 지지옥션도 두 개를 붙여놨더라. 구주소, 신주소. 여러분 헷갈리거든. 그냥 동사무소 가서 구주소 쓰레비입니다. 옛날 주소. 신당동 뭐 몇 번 해갖고 이제 우리 등기부 있는 이제 보통 보면 그래야죠. 우리 부동산 매매할 때는 우리 매매 계약서에 구주소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신주소 안 쓰잖아요. 우리 담을 때 매매할 때 부동산 표시에 구주소 쓰죠. 신주소 안 쓰거든요. 그리고 그게 동사무소에서도 요거 쓰는 거랑 없어. 신주소는 있다 없다 있잖아 지금. 그게 낙찰 받으면 안 되는 거라. 자,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띠다 그죠?
자, 이 사람은 마음이 아플 것 알았 거다. 또 이 사람은 또 아프죠. 그죠? 계속 뛰죠. 근데 이제 지지옥신을 보니까 두 개 다 붙여놨다. 붙여가지고 신주수에 딱 있으니까 맞다. 그래서 두 개 붙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사무소에서 구주수만 들렁들렁 또 하지 마시고, 일단 신주수 하는 게 제일 맞고, 구주수는 일단 하지 마세요. 구자고 싶으면 두 개 다 하라고, 두 개 다. 신구 두 개 다 이렇게 하겠어. 그럼 뭐 구주수는 안 놓고, 신주수는 놓고, 이렇습니다. 아, 두 개 뜨세요, 두 개. 띄가지고 두 개 보고 비교를 해보라. 공부니까, 동사무소 가서 두 개를 띄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부에 보면요, 22번. 등록법에 보면은, 이게 29조에 보면은 경매에 참가할 때, 동사무소에서 띄주도록, 띄주는데, 옛날에는 김황경제금 황땡땡이 떼야 되거든. 그게 맞습니다. 이름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 있나요? 주민등록법에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은 또 조금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렇게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을 보면은 더 좋습니다. 보면 좋고, 일단은 좌우조항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29조 2에 보면은 2항에 3호에 보면은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는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해주라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잘 하고 있어요. 공매도 되느냐? 자, 경매 참가자가 공매는 아니잖아요. 지금 공매는 아니잖아요. 공매 떼줄까 안 해줄까? 발급해줍니다. 해주는데 신탁 공매는 또 안 해줘요. 원래 해주면 안 돼. 우리 압류재산 공매만 경매와 같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신탁 공매는 그냥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압류재산 공매가 아닙니다. 그건 해주면 안 되는데, 자, A 동사무소 안 해주더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우, 잘하네. 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3. 외국인은요, 외국인. 외국인은 외국인 체류가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요 물건은요, 몇 분 뛰었어, 이 사람이. 몇 분 뛴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 뛴 거 한번 봅니다. 또 지금 9월 달에, 9월 초에, 4월 날에, 자, 까딱까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0-0497. 나도 잘 모르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외국인은 그래서 뭐 선순위 아니면 있는데, 야, 외국인은 선순위 무시하자.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자, 잘 보세요. 공매에 가서, 제가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딱 해보니까, 자, 나왔죠? 자, 여러분의 옵스텔이 뭐 2분이지만 절반 같으면은 뭐 화성시에 괜찮죠? 일단은 이제 검토를 하도 됩니다. 자, 누려봅니다. 누려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압류가 돼가지고 옵스텔 절반에 떨어지고 재산 명세를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재산 명세, 잘 보세요. 재산 명세를 볼 때 보는 방법도 있어요. 건물에서 대지는 대지거니까 지분 당연히 맞고, 건물에서 지분 놓으면은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분입니다. 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거 외우시고. 자, 우리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우만 이동 주민센터 관계에 열람하니까 있다 없다 사람이? 없다 안 없다? 없다 했어요. 없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없다 했는데 저 밑에 보면은 중국 사람 전화 왔는데 나한테요. 중국인데 말 더 잘하네. 내보다 더 잘하네. 말 더 잘하네. 자, 한국계 중국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한국계 중국인. 자, 본건은 지가 신고했대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권리 신고하지, 그때는 안 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사전 조사해라 하고, 자기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가져와서, 나 여기에 2018년 6월 29일에 보증금 1억 6,5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신고하니까 아는 거지, 신고 안 했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나 임차인데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이제 서류 이따 함께 우리 없었는데 옛날에 조사할 때 없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만 조사한 거죠. 그죠? 그럼 외국인은 그러면 안 되느냐? 선순위가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옥션원이고 지지옥션도 이제 지금 발급해 주는 걸로 올려놓는 걸 앞으로 겸해되는 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읽어보면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자 봅니다.
출입국 관리법 88조의 3회 2항의 3호의 과목에 경매 참가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띄주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 자, 출입국 관리법에 88조의 3회 3조에 88조의 3조의 몇 항요? 제2항. 제2항의 제3호의 과목. 호의 과목. 그렇게 얘들 뭐 2조에 뭐 3조에 가항에 사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잘 불러야 돼요. 자, 김회장가 된대요. 자, 요 3단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외국인도 이제는 지금 된다. 자, 그, 자, 넘어왔습니다. 21페이지. 옥션원에도, 자, 읽어봅니다. 세대 열람 내역서 오른쪽에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이제 붙인대요. 이제, 붙이니까 이제 좀 도움 될 것 같고, 지지 옥션도 벌써 또 지금 한다고 지금 다 올라가신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지지 옥션에서도 이제 올려놓겠다. 여러분들이 좀 보라. 지지 옥션 외국인 확인서 메뉴를 통해서 해라. 자, 옥션원도 이제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옛날에 발급된 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아까 그런 경우는 안 될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규로 경매들하고 구매들 하면 이제 자기들 하겠다. 그러니까. 자, 이제 외국인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할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수강생 전화 왔습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회학고 선순위 홍씨가 뭐 구독선에는 전입세대가 없습니다. 뭐 이래갖고 왜 8억이 2억까지는 모르겠다. 이래. 자, 이 전화 왔어요. 자, 예를 보세요. 과천에 빌라인데 8억이 2억 4천 떨어졌다. 관심이 눈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야, 저기 문제 없으면 됐기라 이거 지금. 자,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은 옥션원에 보니까 옛날 구독쇼죠. 보니까 전입 세대가 없다. 아까처럼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5억짜리가 없고 이런 게 없네요. 자, 요런 식으로 없다면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흥분된다면 흥분된다. 8억짜리 2억 떨어졌으니까 흥분돼 죽겠다. 자, 그래서 모르겠다. 네, 그래서요. 너가 재수하면 답을 주겠다. 그치, 재수하더라고. 답을 줬어요. 어떻게 줬느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그냥 다 이유가 있다. 뭐가 떨릴 때는 너가 모르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다. 자,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 옥션에는 뭡니까 지금? 있다, 없다 지금? 없다. 3동 2층 1호. 잘 보세요. 신주소를 했는데 3동 2층 1호다. 여기 보면은 3동 2층이 맞잖아요 지금. 어? 그렇게 했다. 나도 옥션원도 그렇게 자기도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재산 명세서도 보니까 여기에도 3동 2층 1호라. 자, 그런데 옥션 저기 재산 명세서는 자고 전입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동 2층 1호인데 내가 그랬습니다. 자, 그거를 내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볼까요? 뭐 번호를 내가 여긴가봐요. 이름 잘 보세요. 이름도 꼬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꼬여가지고 아이고 5억짜리 8억짜리 2억대에서 쫓다고 받았더니 그냥 뭐 10% 2천만원 띄우면 울지 말고 자 보세요. 3동 2층 1호 맞죠? 자, 그 다음에 재산 명세서에도 보면은, 요거도 보면은, 어디 안 놓고. 재산 명세서 있네. 자, 여기도 보면은, 3동 2층 1호. 됐죠? 자, 건물 등기부를 봐도 3동 2층 1호. 아시겠어요? 이래 띈 거야, 이게. 띈는데, 3동 2층 1호를 띄니까, 전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전에. 왜 안 놓고? 3동 2층 1호. 자, 보세요. 3동 2층 1호. 없죠? 자, 내가 그랬습니다. 언니야, 건축물 대량을 띄워라. 뭐라고 써놨는 거? 응? 이 뭡니까? 지금 오른쪽에? 1호입니까? 3동 2층 1호입니까? 지금? 3동 1호죠? 원래 원적은 요겁니다. 요거.
아니죠. 항시 동 건축물 관리 대장이 원보이고 등기부등본, 부동등기부등본은 차오라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정확한 거예요. 3동 1호. 자, 그 3동 1호를 띄보니까 3동 1호 하니까 있죠. 전입자 있죠. 다시 3동 2층 1호 하니까 없고, 없고 지지옥션에 가니까 지지옥션에는 3동 1호를 띠가 붙여놨어요. 요거를 붙여놨어요. 그럼 누가 잘합니까? 자, 이런 겁니다. 직원이 20년 전입신고 탁 발급하다가 회사 바뀌었어. 그리고 사직했어요. 새로 신점이 왔어. 그러면 아무래도 20년 경력자하고 1년 차하고는 틀립니다. 틀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동 1호, 이거는 어디서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놓으세요, 여기서. 건축물 대량 보니까 나오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뛸 때 발급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서류에 뭐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 있다고 봐야지. 꼭 아까 집에 5억짜리 있었죠? 전세. 아까 5억 있었죠? 아까 전에. 중구 신당동에. 그것도 있다 했거든. 그럼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 판단해서, 아니, 없는데 무슨 소리 하노? 옥션은 봐라. 전입시대 없다, 이거. 이래갖고 지 마음대로 덜렁샹하고 낮춰받았기 혼자 그런 식으로 사다리 버리지는. 그래서 그 사람 재수강 잘했으면 못했습니까? 뭐 2천만 뛰고, 재수강하고 난 건졌으니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더 배워야 된다. 이야기를 해서 더 배워야 된다. 그 요소 많이 꼬여. 특히 빌라들. 빌라가 요소 많이 꼬입니다. 전입신고할 때. 자, 그 다음 봅니다. 26번에 보면은, 우리 내국인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가 동사무소가 있어요. 가면 거기다 딱 쓰고, 경매 그 자료 있죠? 그거를 프린트하면 좋은데 아마 카톡에 찍으면 될 겁니다. 카톡에 찍어가지고, 프린트는 없으니까, 자, 요 보이소이라고 동사무소 가서 빚주면 자기들은 신분증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서가 나옵니다. 나온다. 아까 그 중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입세대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 요거는 저기 주민센터를 가야 돼요. 민원센터 말고. 다 동사무소 두 개가 있어요. 큰 주민센터가 있고, 새끼 있죠. 뭐가 있죠? 민원센터, 민원센터 했나? 아, 주민센터. 주민센터 가면 없고, 그럼 뭐?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그거 가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은 하지 마시고, 큰 집에 가야 돼요. 큰 집에. 동사무소도 작은 집이고 큰 집이 있어요. 작은 집 3개, 4개 있고, 행정복지센터. 그거 가야 됩니다. 새끼 집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된다, 그거. 큰 집이고 작은 집이 있더라고, 동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 그거 가야 됩니다. 그거 가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일하니까, 외국인 체류가 아까 본 게네. 아까 내하고 통한 이 친구거든. 이 친구인데, 둘이가 더 붙었어. 이걸 뭘까, 이거는? 아마 가족 같아, 가족. 그죠? 자기 부인하고 애하고 뭐 그렇든지 하여튼 막 나이가 비슷한 거 같긴 해. 자기 친구인지 하여튼 오전 둘이가 더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은 잘 외웠어요. 외국인은 외국인 체류 확인서. 한국 사람 뭐고? 전입 세대 확인서. 외국인은 외국인 체류 확인서. 이거 두 개를 떼야 되겠다. 앞으로 오피스텔 같은 것도 또 뚫어보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 확인서, 여기 열람 있죠? 전입세대 열람 교부 신청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 교부 두 개를 띄는데, 더 좋은 방법은 구주소, 신주소까지 네 개를 띄면 좋겠다. 무슨 말이죠? 두 개 띄지 말고, 구주소도 한번 띄고, 신주소도 띄고, 아, 그럼 세 개네. 외국인까지 띄고. 그죠? 아, 그러면 세 개, 한국인은 두 개. 외국인도 주소가 왜 되나? 이게 뭐지? 도로명 주소. 이건 같이 붙여놨네. 이리 해야 맞아. 이게, 그죠? 이렇게 딱 두 개 같이 붙여놨죠? 구주소, 집은 주소, 도로명 주소. 여기에 딱, 이게 맞습니다. 동사무소는 이렇게 해야 돼. 그죠? 동사무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는 띄주는 것이 옛날 주소, 신주소. 요것만 딱 올려놨네. 이 잘못된 거죠? 오히려 해외 체류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맞네. 주소가. 요거는 신주소만 딱 연할게요. 그냥 어제 구주소도 한번 띄봐라고 얘기하던 길에 탁 와삐는 바람에 내가 띄어서는 못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이래 되겠다. 동사무소 와서 구주소, 신주소, 외국인 체류 확인서 세 개를 띄어 맡겠다. 정확하게 하는 거면. 어디 간다고요? 행림지, 행정복지센터 가야 되고, 주민센터 가면은 안 되고, 흙걸음하고, 어. 행정복지센터. 어디 써놨어? 행정복지센터 써놨습니까? 어디야? 제목에 써놨습니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써놨고, 그래서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그 동사무소 가야지, 조용한데, 그건 안 해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사무소 가지고, 7200에 뛰고 7400에 또 뛰고 두 번 뛰었어요. 이번 세 번째 나왔어요. 이거 세 번째 나왔어요. 또 들어가면 또 뛵니다. 예상 낙찰가는 1000만원 제가 볼 때 써놨습니다. 쭉 이러면 되는데 예상 낙찰가는 한 돈 1000만원 된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것도 또 뛵니다. 뛰거나 전화하지 마시고 딱 써놨습니다. 외국인들 대해서 뭐 판례 같은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윤경 변호사도 딱 변호사도 지금 다 써놨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대학령 임차이 된다. 농지도 있고 외국인도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